왓츠 도장을 제거합니다. 위험 보상 와처는 시장 유물 바꿀 만하죠. 돌려차기. 지금 덱 너무 위태위태한데. 울화 배결 결론. 울화와 환영살이바. 펄. 섬탑에 피카츄 하나 나와야 된다. 아이 쓰레기만 세 개 나오네. 산이잖아 임마. 무한금지 중괄호한테 5,000원 줘야지. 아이고 울산왕 심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울화 쓰는게 맞겠지. 디딤헛. 아이고 이런. 아이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일 안났다. 딸기 손절을 넣을까 저지를 넣을까. 저지 밑에 불... 그니까 저거 안 봤지? 상점 안 보고 골드... 고래한테 줬지. 여기 가서 하나 더 지울까? 지금 위태위태한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지금은 좀 위태위태한데 포션 사야겠다. 1,000원 줘야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1,000원. 이거 빨간 맛이네. 잡자. 실각 안 나오지? 울화 쓰고 저지 경각으로 막고 폭포는 아껴놔야죠.
아귀 저금통. 그레밀스에 저금하고 있었네. 잘 쓸게. 고맙다. 뒤처리 필요 없겠지? 아, 필요하겠는데. 뒤처리 아니면 저거 뭐냐, 일진광풍인데. 일진광풍은 없잖아 지금. 그러면은 뒤처리를 쓰자. 돌려달라고 찾아왔네. 응, 내 돈이야. 꺼져. 교훈, 교훈각 보자. 제거해도 되겠지? 회복할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타격 지워도 될 것 같고. 아, 수비 지울까? 수비 지우는 게 낫겠지. 울화 들어오니까 딜카드가 난감해지네. 뭐부터 강화할까? 뒤처리? 딜 제일 많이 오르는 거는 돌려차기인데. 뭐야, 다 꺼져. 깡깡깡. 휘갈김수샘 젠장. 신성모독 들고 가도 될 것 같은데. 드루 많아가지고. 모독 짓고 그냥 다 패면서 올라간 다음에 모독 지우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판도라 꼴랑 3장인데. 아예 집을 게 없다. 판도라 하자. 헐, JJ. 안 좋은데? 근데 이거 이제 이래가지고 명상 하나 나오면 얼불이네. 얼불 얼불 얼불. 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빰 빰 빠밤 빠밤. 모독각이지. 전지. 이렇게 하고. 제가 공격을 2분의 1 피해만 받아서 난감하다면 공격력을 두 배로 올리면 됩니다.
두 장을 변화시킵니다. 평가 뺄까? 아니면은 그냥 특별한 유물 받을까? 특별한 유물 받아도 될 것 같은데. 뭐야, 뭐 지워? 뭐야, 지울 게 없어. 아니, 뭐 지우지? 평가? 아이, 뭐야, 상점색 안 꺼져? 아이, 말살검 케미컬, 아이씨. 아니, 상점색 돈 없는데 저 나와가지고 기반지라고. 그지 같은 놈. 혹시 빈털터리? 존버한다. 아이, 신성 소바차. 모독 전지돌차. 아니지. 교훈 보자. 편지칼 교훈 또 나왔다. 아니, 명상카드 줘봐. 명상카드 그거 줘봐. 그거 아예 모독돌차 하고 싶은데. 하고 싶으면 해야지. 미친 캐릭터. 청동빈을. 청동빈을 꼴랑 3 데미지 주는 거 마차한테 필요 없다. 마음의 옷에 나왔고. 병추월을 못하네. 뭐야, 과연, 과연, 과연. 수리검 사고. 아니다, 마요 사는 게 제일 좋겠다. 마요 사고 춤출 준비하자. 폭력 들고 갈까? 지우기 지금 100원이요. 폭력 마요 요렇게 할까? 당장은 제거할 거 없어 보이는데. 아이, 미친. 아!
가력 1호 모독 뽑자. 헐, 미친 캐릭터. 추월 하나 더 넣고 얼굴 춤 준비하자. 아, 이게 아닌데. 숭배 개인기. 숭배라도 집어넣을까? 괜찮은 게 없네. 피단병. 카드가 깔끔하게 나오지는 않네요. 취약을 못 꺼는 게 좀 크네. 그래서 모독 쓰면 킬각 안 나오지. 결국에 이번 턴에도 좀 때리다가 들끓는 울화 써야겠네. 이제 모독 쓰고 교훈각. 휘갈김 데우스마키나. 뭐가 나을까? 휘갈김 쓰고 추월 짝 빼는 게 낫겠지. 알파 극혐 김휘갈. 어차피 교훈으로 강화할 거니까 행망치 하자.
야 이제 명상 하나 줘라 그냥. 명상 의대 가서 갖고 와봐. 비갈김 나올 때쯤이면은 와처가 강해질랑 말랑할 때였는데 메가 그리시 밸런스 맞추기 귀찮아서 그때부터 정신줄을 놓은 게 아닐까. 개쎄네 진짜. 텅스텐 암브로시아. 저걸로 명상 카드 찾아볼까? 저거 안 주네. 어떡함? 휘갈김 있는데 고요함 넣어서 템포 올릴까? 아닌 것 같은데. 되게 파워 카드도 많고. 일진광풍으로 딜 챙겨야 되나? 아 근데 광풍 넣을 거면은 육체 수양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얼불춤이랑 빠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명상 하나 집어서 명상 짚고 순환을 가냐 마냐를 어차피 순환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굳이 순환을 안 한다 치더라도 아니 진짜 미친듯이 세네. 이게 캐릭터인가? 삼턱 졸라 어려운 애들 아니었어?
집에 폭력 있네. 어우 선생님, 에서 포션 빼야 될 것 같은데? 한 턴에 잡아야지 저거. 아니 강림 킬감 나오나? 나오겠지 뭐. 와서는 강력하니까 나온다. 음양성. 아까 사색 집에 아쉽네. 아니 사색은 얼굴 안 되잖아요. 아니 좀 제발. 아까 집에 짚고 여기서 사색 집었으면 됐을 것 같은데. 너무 욕심부렸나? 이제 카드 볼 기회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일단 지금은 사색은 아닌 것 같은데. 모두 킬각 나오나? 취약 없으니까 안 나오네. 취약도 넣어놓을 걸 그랬다. 아예 불안한데. 교훈 갖고 와. 보자매. 심장 허접해. 신성모도 교훈 기도? 기도하실? 기도하는 미친 와처. 아까 현실 집에 여기서 기도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아 진짜 뭐라도 집어야 되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분화 경각 마요 추월 이렇게 가면 안 되나? 여기서 괜히 저런 거 집는 게 좋을까? 아니 다른 캐릭이면은
저런 거라도 당연히 집었을 텐데 약간 왔으니까 집는 게 맞냐는 그런 확신이 안 서네. 다른 캐릭이었으면은 그 뒤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뭐라도 집었을 텐데 약간 왓츠는 괜찮아 안 죽어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아니 이런 캐릭터니까 아 올강화됐네. 하하 구슬 주머니 먹자. 교훈 지울까? 에 망친데 교훈 지우는 것도 좀 그런가? 제거할 거면 교훈 하나 지우고 현실 개척이나 지워도 될 것 같은데. 하하. 현실 개척 지금 지우고 명상 카드 꼭 하나 좀 찾아보자. 아까 알약 나왔던 시드 아니었나? 어 드디어 나왔다. 얼굴 춤이다. 그 왓츠 제일 장점은 어우 미친. 나 이것만 뽑으려고 생각했는데 아이 참네. 제일 좋은 점은 덱빌딩 할 때 배틀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 다른 캐릭터도 원하는 카드 마음대로 골라 집을 수 있게 해주면 다 이기는데 당장 앞에 있는 거 잡으려고 약한 카드 어쩔 수 없이 집는데 왓츠는 거기서 좀 자유롭다 보니까 아이 뭐야 얘기하다가 실수했다. 용.
이제 모독 쓰고 얼불하면 이기지. 아, 그냥 잡을 걸. 아, 헷갈려. 아, 너무 헷갈린다. 잠깐만. 뒤처리 넣으면 너무 헷갈려. 뒤처리 쓰지 말까? 아, 이거 하는 거 솔직히 어려움. 헷갈려, 졸라 헷갈려. QWE 잘 누르는 게임이었네. 공포 포션. 궁을 안 찍은. 어서오세요. 아유, 너무 헷갈린다, 이거. 매크로 없나? 아, 핑핑이네. 어떡하지? 핑핑도 그냥 얼굴총 때리면 못 잡지 않겠지만. 저 아이 달팽이색.
어우, 세상에. 역겨운 딸팽이. 이제 누가 역겹지? 27 스킬. 흠이 헬핑스에게 쏟아. 보도에 집중력을 요구하는데 얼굴 좀 돌리는 거. 대단원은 한번 실수해도 되는데 얼굴 춤은 한번 실수하면 치명적인. 이거 주판 필요 없지. 대기나 줄이는 게 맞을 듯. 에, 모독 버리자. 교훈보다 모독이 필요 없지 않나? 아닌가, 창방 잡을 땐 모독이 더 괜찮은가? 교훈 지울 때 이코스트 나드니까 교훈을 지울까? 교훈 지울 때 이코스나 되니까 모독 지우는 게 낫지 않나? 안 지웠다가 꼬이면 빡치니까 지우자. 아유, 이거 왜 안 꼽히냐. 아유, 씨. 단자는 꼭 안 보고 꽂으면 안 꼽히더라.
아싸, 퍼즐, 개굴. 나올 거는 다 나왔네. 퍼즐 보고 서터네. 피갈김도 나고. 일단 핸드 털고. 추월 쓰고. 문화. 휘갈김이 먼저인가? 문화가 먼저인가? 휘갈김이 먼저 아니야. 추월. 쓰고 분화 쓰고 전지로 덱 지우고 코스트 모자라네. 전지 쓸걸. 에서 전지 울화하고 넘어가자. 됐다. 어차피 몇 대 맞아도 상관없으니까. 심장 첫 턴에 잡는 방법은 장화 들고 이도류에 그렘린 가면 들고 준비물 이도류 미라손 연타 그렘린 가면 그러면 약화가 걸려서 1뎀이 들어가요. 근데 장화 때문에 5뎀이 들어가. 그러니까 천하 무적을 5배 더 넣을 수 있는 거지. 아이고야, 포션이 왔었어. 근데 패치돼서 안 될걸요? 아, 막힌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뭐야, 방어도 왜 이렇게 많이 올라. 방어도 겁내 많이 올라. 끝나고 해볼까요? 막혔을 텐데. 아, 이게 다섯 장이 안 돼서 드로우를 봐야 되는구나. 돌차나 가르기를 써야 그때 돌아가네. 아, 잘못 누른.
왓처가 너프가 될까? 어차피 DLC 캐릭터인데 그냥 세게 내려고 작성한 거 아닐까 이 정도면. 이김 장화클은 아마 아니 장화가 천하무적 뚫는 거는 수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왓츠 계셈.